볼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MP40으로 4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비우스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어항의 유리 두께에 따라서 이 자력이 어쩔 땐 세고 어쩔 땐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끼라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T이기 때문에 6에서 13mm인 요 제품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6mm이거나 얇거나 할 때는 요 제품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13mm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요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없죠. 왜냐면 유리가 두꺼우면 그만큼 자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요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파츠도 역시 그냥 익히 알고 있는 그 모양이죠. 우선은 제가 3대만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이런 걸 줘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이제 유리에다 부착을 하는데, 부착하는 이유는 혹시나 자력이 약해져서 갑자기 떨어지면은 드라이 파츠 같은 경우에 떨어져갖고 만약 박살나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이렇게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로 한번더 묶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묶어놨고, 이쪽으로 이제 선을 빼갖고 조금은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텍 한발더 이제 부착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텍 세다라 벡트라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이제 부착을 해놨는데요. 보통 배전원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은 이 사이로 이걸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드라이 파츠랑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컨트롤러만 따로 빼려면은 얘를 한번 분해를 하고 그다음 코드만 밖으로 빼서 다시 껴야 됩니다. 그게 좀 단점인데, 근데 사실 분해 조립은 매우 간단하니까 제가 영상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나사가 세 개가 있는데 나사 세 개를 풀면 됩니다. 네, 나사 세 개를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그냥 열면 돼요. 이렇게 열면 열립니다. 그럼 이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선 부분을 같이 그냥 떼면은 떼져요. 그냥 바로. 이렇게 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폭 빠져요. 근데 어차피 분해, 이제 조립할 때 다시 이렇게 껴놓고 그냥 조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게 있어야 이제 모비우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모듈만 따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구매를 하셔서 여기다 갈아 끼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해를 해서 요것만 봐도 이게 이제 모비우스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컨트롤러만 따로 빼려면은 이 부분만 따로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은 빠지고요. 얘만 아까 이제 그 구멍에다 다시 넣어서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결합을 하면 되겠죠. 우선은 부착된 것을 빼고 이 안에 이제 어댑터랑 이런 게 있는데 요거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분해는 아까 제대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조립은 분해 역순이겠죠. 네,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렇게 이제 붙이기만 하면 돼요. 보통은 얘를 받칠 수 있는 홀더가 따로 있고, 그걸 여기다 피스를 이제 박아서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입니다. 양면 테이프가 보통 붙여놓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써요. 이게 뭐냐면은 매직 실리콘 뭐 투명 그 이제 테이프인데, 약간 이렇게 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장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붙여놨다가 떼버리면은 자국이 안 남아요. 보통 양면 테이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막 약간 접착 같은 그 본드 자국이 남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떼집니다. 물론 떼기가 조금 더 어렵긴 해요. 대신 약간 젤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를 여기다 그냥 부착합니다. 그리고 떼고 붙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만 다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깔끔해 보이죠? 아무래도 이제 옆에 닥터가 있으니까 거기다 다 숨길 수도 있고요. 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막 돌무덤으로 쌓았어요. 그냥 대충대충 했습니다. 뭐 락은 그렇게 뭐 저는 엄청 따지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락은 그냥 대충 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이제 시멘트로 발라봤어요. 근데 시멘트 단점이 빨리 굳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락 성형할 때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역시 산호사나 그다음에 이제 순접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위에는 이제 오팩 조명이죠. 오팩 조명도 이제 천장같이 다 했습니다. 오팩바랑 오팩바 두 개, 그리고 컴팩트 하나, 그냥 그 아틀란틱 V4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제가 하얀색 형광등 하나만 켜놓고요. 그 다음에 500바를 하나 켰습니다. 요번에 켠 500바는 블루 스카이입니다. 일단 대략적인 색감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그냥 파란색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줄자를 한번 대볼게요. 이거 그냥 노란색입니다. 그냥 노란색인데 약간 형광스럽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오펙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렌즈를 낀다 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렌즈를 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봤을 때 약간은 형광보다 조금 노란빛이 살짝 돌죠, 이제. 이게 이제 블루 플러스입니다. 블루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블루 스카이보다 조금 더 파란기가 살짝 없어요. 그래서 얘는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죠. 어차피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대신 이제 조명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LED 배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사진, 그러니까 일명 약간 화장빨이 있는 사진을 찍으려면은 블루 스카이가 좀더 좋아요. 근데 이제 제 취향상으로는 블루 플러스가 좀더 낫습니다. 원래 사실 저는 블루 스카이라고 해서 뭔가 좀더 은은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블루 스카이가 좀더 쨍합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라디온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라디온보다는 살짝 연한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블루 플러스는 그거보다 더 연한 파란색이고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두 개를 키면은 약간 이런 모양이고요. 제가 이거를 비교해 드린 이유는 500바가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판매가 되는데, 사실 직접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뭐가 좋고 뭐가 이제 내 취향에 더 맞는지가 좀 찾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비교 영상을 보여드린 거긴 한데, 이게 카메라로 봤을 때 크게 잡히진 않네요. 자, 주황색까지 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영역하고 왼쪽 영역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영역은 좀더 파란빛이 돌죠. 왼쪽은 약간 이제 주황빛이 돌고요. 이런 것만 봐도 알수 있다시피 이제 블루 스카이가 좀더 파란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블루가 좀 강한 거를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왜냐면 라디온도 라디온 프로보다 라디온 블루를 더 선호하시는 것처럼,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무래도 블루 스카이가 조금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내가 500바를 구매를 하는데 둘 중에 뭘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블루 스카이가 좀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다시 중고로 판매를 할때 감가상각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나마 인기 있는 제품이 좋겠죠. 물론 제 취향상은 블루 플러스가 좀더 좋아요. 제 취향에는. 왜냐면 좀더 은은하니까. 그리고 이게 카메라로 봤을 때
또 그렇지만 실물로 봤을 때도 확실히 눈부심이 덜합니다. 자나, 좀 조용히 좀 해볼래? 아니야? 지금 이제 물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물을 받고 있고 양말 필터는 제가 이제 다시 조립할게요. 이거 이거. 응? 아, 아버지 뭐? 아빠 그냥. 이제 물을 받기 시작하니까 꽤 걸릴 것 같습니다.